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전기밥솥에 물바지 있죠. 밥솥 뚜껑 뒷부분에 있는 물바지를 깔끔하게 사용하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바지가 좀 밥물이 넘어가서 누렇게 말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젓가락 같은 걸로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봤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. 요거는 키친타월 한 장을 뗐고요. 이런 키친타월이나 휴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물바지가 앞쪽에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?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지 자주 씻게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밀어 놓고 써봤거든요. 이렇게 휴지를 밀어 놓고 써봤더니 진짜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안 쓰고 있다가도 나중에 있죠. 며칠 뒤에 생각나서 한 번씩 이래 보면 촉촉하게 젖어 있거든요. 이것만 쏙 빼내면 늘 깨끗해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압력밥솥이든 무슨 밥솥이든 물바지는 다 있거든요. 저는 압력밥솥 소리 때문에 일반 밥솥을 사용합니다. 영상 찍다 보면 쿠쿠가 말을 자꾸 걸어서 그게 잡혀서 제가 일반 밥솥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걸 계속 사용하는데요. 물바지가 뒤쪽에 있어서 늘 그게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물바지가 앞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도 뚜껑 때문에 할 수 없이 뒤쪽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저처럼 휴지를 사용해서 한번 보시면 편할 겁니다.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요. 이걸 매일 몸 빼내니까 한 며칠 정도는 이렇게 놔둬도 되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밥물이 넘어가서 이렇게 화장지가 누렇게 젖어 있습니다. 이것만 쏙 빼내면은 이것만 이렇게 쏙 빼서 버리면 이게 또 깔끔해집니다. 그리고 나서는 또 휴지를요. 휴지를 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시 깔끔하게 또 한 며칠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젖어 있으면 버리면 됩니다.